네, 쩍쩍TV 이프로입니다. 그나저나 새우를 많이 잡아왔는데 어떡하죠? 지금 촬영 시간이 한밤중이거든요. 딱 야식 먹기 좋은 시간이죠. 남은 새우들을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쩍쩍이만 줄 수는 없죠? 저도 먹어야죠. 시간도 시간이니까 야식엔 역시 라면이죠. 자, 먼저 준비할 것은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라면 한 봉지. 저는 아시다시피 해물은 오짬이죠. 오짬이 제일 맛있습니다.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은 표시된 라면 봉지에 표시된 조리법을 따르면은 가장 맛있습니다. 그래서 오짬 후면에 적혀 있는 조리법대로 물 550ml, 550ml면 조리컵 3컵 정도가 되겠네요. 자, 3컵을 넣겠습니다.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? 밤에 너무 짜게 먹으면 아침에 얼굴이 부을 텐데 반 컵 정도만 더 넣겠습니다. 라면은 아시죠? 양은 냄비에 끓여 먹어야 되는 거. 따라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. 네, 불이 들어왔습니다. 본인들 취향에 따라 조금 틀리실 텐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라면 수프랑 그냥 건더기 수프, 그거를 먼저 넣고 끓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더 빨리 끓습니다. 네. 한 가지 팁이죠. 오짬 같은 경우는 오징어 짬뽕이죠. 말 그대로 짬뽕 맛이기 때문에 계란을 넣거나 뭐 그런 거는 맛이 별로 없겠죠.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넣어본 거는 참치. 아, 진짜 참치가 갑이죠. 참치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오짬은 오짬은 참치죠. 근데 저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거거든요. 오짬에는 민물새우를 제가 처음 넣어봐요. 기존에는 뭐 놀러 갔을 때 거진 제일 많이 먹는 국민라면 신라면에다가 넣어서 먹어봤는데요. 그때도 엄청 맛있었는데 오짬은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? 아, 벌써부터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. 팔팔 끓었을 때 면 넣을게요. 아시죠? 부스러기 다 넣어야 되는 거. 다들 가지고 계시죠? 라면 먹을 때 집게. 집게 필수입니다. 면발이 퍼지지 않게. 개인적으로 이 농심에서 나온 라면 중에 오짬하고 너구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.
국물도 그렇고. 세. 아우. 향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. 얼추 면이 좀 풀어진 것 같으면 이제 오늘의 메인 메뉴 민물새우 넣어볼게요. 원래는 좀 해감을 좀 오래 시켜야 되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그냥 먹겠습니다. 어차피 끓여 먹는 거니까 괜찮습니다. 색깔이 빨갛게 변할 거예요, 이제. 변하고 있죠? 살겠다고 조금씩 움직이는데 제가 DP를 잘 못해서 너무 막 던졌나요?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. 라면 퍼지기 전에 빨리.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뚜껑을 닫습니다. 뚜껑을 닫아서 불조절은 안 하는 거 아시죠? 그냥 계속 센 불로 합니다. 계속 끓이고 옆으로 연기가 솔솔 나올 때쯤 가스를 끕니다. 자,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개봉받고 합니다. 일단 라면은 라면 젓가락 아시죠? 라면 젓가락. 오픈하겠습니다. 새우가 어떻게 변했을지. 새우 보이시나요? 빨갛게 잘 익은 거? 죄송합니다. 일단 면을 먹기 전에 또 새우가 들어갔으니까 국물 맛을 먼저 봐야겠죠? 맛 어떡하죠? 새우 들어갔다고 어우 매운 게 확 들어가서 새우 들어갔다고 맛이 이렇게 틀려지네요. 아 일단 새우를 하나 면 말고 새우를 하나 먹어볼게요. 큰 걸로다가 그 새우깡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새우네요. 딱 보시면은 그죠? 보이시죠? 새우. 아, 제가 볼 땐 역시 라면 스프가 신의 한 수입니다. 약간의 민물 해감이 조금 덜 돼서 그런지 민물 좀 맛이 나는데요. 라면의 스프 맛이 다 커버해 주네요. 아. 빨리 면 먹어보겠습니다. 퍼지기 전에. 새우, 새우 넣어야죠, 새우.
담배를 건드려야 돼. 뭐라고 말해야 되죠? 국물 먹을게요. 국물 먹어야 돼요. 빨리. 너무 설명이 길어서 그런지 면이 조금 불기 시작하는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조금 실패했네요. 아. 역시 야식엔 라면이죠. 배고프시다고 여러 개 끓여 먹으시면 안 돼요. 라면은 꼭 하나만 끓여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제일 맛있어요. 아, 그리고 이 양은 냄비 뚜껑에 먹는 라면의 맛. 크, 모든 게 다 돼 있지 않나요? 나무젓가락, 양은 냄비, 뚜껑, 그리고 옷장, 거기에 민물새우까지. 아, 하나가 빠졌네요. 김치가 없네요. 아. 깜빡했네요. 김치가 없네요. 아, 김치를 먹었어야 되는데. 아. 아, 국물을 떠먹지 말고 좀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안 뜨겁겠죠? 아, 양은 냄비의 장점. 바로 식습니다. 그래서 빨리 먹어볼게요. 아우. 이건 무슨 맛이라 그래야 되지? 아무튼 너무 맛있습니다. 아우. 빠졌는데요. 이 국물에는 소주 한 잔을 먹어야 되겠네요, 진짜. 아, 근데 아쉽지만 시간도 너무 많이 늦었고요, 지금. 일단 국물 너무 좋네요.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. 일단 빨리 먹을게요. 자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마무리 다 먹을게요. 잘 먹었다. 이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나 봐요. 야밤에 또 내일 얼굴 또 엄청 붉겠네요. 또.
라면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또 새우가 들어가서 국물을 안 먹을 수가 없죠.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아, 너무 맛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쩍쩍TV 이프로였고요. 다음에는 쩍쩍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면 같이 드실래요?